예,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해보길 원합니다. 예, 성경적 경제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온다. 예, 진짜 무서운 심판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온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말씀 구절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이두 구절을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구절은요, 사실 제가 이슬람 비디오 시리즈에서도 언급한 구절이에요.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이 돈이라는 이슈, 그러니까는 뭐 돈이라는 이슈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벌고 모으고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이슈에 가서는, 그런 영역에 가서는요, 성경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가더라,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헌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자본주의에서 성경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일로 가지 않으면은 자본주의는 성경적으로 혹여라도 바꿔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큰 부자가 됐다,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적 시각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적어도 자신 주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가난한 형제 자매를 가난에서 구출시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예. 자,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은요, 분명히 너희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은요, 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There should be no poor. 가난한 자가 없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전 제가 이슬람 비디오에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죠? 성경적인 믿음과, 그죠? 성경적인 시각이 위에 놓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돈이라는 주제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벌고 모으고 쓰고,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과 플러스 시각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주제에 가서는 전혀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따로 곡박으로 간다든지, 혹은 돈이라는 주제를 상전으로 모시고 성경적인 믿음 플러스 시각을 밑으로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의 적지 않은 경우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성경적인 금융, 뭐 성경적 경제관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슬람 금융이 논의가 되는 지경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위에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왼쪽에 그림이 실현이 되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실현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요? 한때는요, 저도 그 이마트라든지 뭐 코스트코 같은 어떤 그 대형, 거대 자본을 끼고 있는 대형 마트들이 생겨서 뭐 동네 슈퍼들이 어려워지거나 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고 오류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흐름을 당연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 초에 이렇게 동네 슈퍼를 가서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요. 주인 아저씨가, 야, 그건 몸에 안 좋아. 네가 좀더 크면 사 먹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어쩔 때는요, 또 슈퍼를 가잖아요. 동네 슈퍼를 가잖아요. 뭐 80년대 초니까 저도 어릴 때죠. 동네 슈퍼를 가면은, 막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어쩔 땐 이야기가 길어져서, 내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는지, 대화를 하러 놀러 갔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 분간이 안 되었던 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요, 대형 마트를 가면, 대형 마트를 가면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그럼, 네, 안녕하세요. 말고는 할 얘기가 없죠. 네. 그나마 제가 이제 몇 군데 대형 마트를 가보면 계산대 몇 개는 무인 계산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캐셔라 그러잖아요. 이제 계산기들이 캐셔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고, 그죠?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찍고 돈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캐셔 3개가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캐셔 한몇 개는 무인 계산기인 거예요. 자기가 가서 물건 갖고 가고, 자기가 바코드 다 긁고, 봉지 집어넣고, 카드로 계산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볼 때, 상식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제 곧 캐셔 잡도 없어지겠구나. 캐셔들도 다 사라지겠구나. 곧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80년대 초는, 동네 슈퍼를 갔어요. 슈퍼를 가면은,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 분간이 안될 때가 간혹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도 벌어지죠. 대화의 열중에서 물건 사는 거를 까먹은 다음에 집에 왔다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외상 결제도 하곤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벌어지곤 한 거죠. 동네 슈퍼를 가면은 평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XX 슈퍼마켓 뭐 슈퍼 써 있고 이게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분 이제 여기 사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장기를 두는 거예요. 이 슈퍼마켓 주인의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고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빨리 가가지고 할아버지 불러오라고. 그 이제 심부름 하러 딱 갔단 말이야. 딱간 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슈퍼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라. 그래도 국수 하나 먹고 가자. 국수 하나 먹는데 장기 시합이 길어져가지고 막 구경하다가 여기서 엄마가 이제 애가 안 오니까 나가서 보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뭐 장기 운수도 뭐막 아이가 재밌는 거야 막. 나온 김에 또 이제 슈퍼마켓 아줌마랑 또 여기 엄마랑 뭐 얘기하고. 이게 실제로 가능했었죠. 그죠? 실제로 가능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80년대 초에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돈이라는 게 관계 밑에 있었어요. 절대로 이 돈이라는 게 관계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뭐뭐 뭐 애가 몸이 망가지든 좋아지든 뭐뭐 팔아서 돈만 챙기면 이런 게 이익을 남기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걱정해 줬다니까요. 네, 불량식품이라고 안 팔기도 하고요. 물건 사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 분간이 안될 때도 있었고, 네, 외상 결제도 해주고. 네? 그래서 돈보다 관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일단 캐셔랑 대화가 사라졌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러면 뭐, 아, 네, 딱 끝이죠. 네. 더 이상의 대화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독기에다가 바코드 긁는 삐소리밖에 없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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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아, 진짜 어색하죠. 여기서 이제 한번 내가, 아, 외상 결제 안 되나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아마 이제 그 사람을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겠죠. 이게 들어서면서 대형 슈퍼마켓들이 싹다 망했죠. 예.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미래에 가서는. 예. 이거는 현재고요, 그죠? 아마 미래에 가면은요, 그나마 하던 인사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큰 건물 안에 사람 소리는 하나도 없고. 죄다 삐 소리밖에 안 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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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될 때, 어쩌면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망할지도 모른다고 전 봅니다.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인들이 막 서럽게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거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0년대 초에 동네 슈퍼에서 진짜 이랬어요. 저 아직도 이거 기억이 나요. 어떤 물건을 사서 살라 그러면 주인이 안 팔았다니까요. 이거 몸에 안 좋다고. 좀더 너가 잘한다면 먹으라고. 안 팔았어요, 진짜로. 외상 결제도 했었고. 예. 그랬어요. 뭐 동네 아저씨, 동네 슈퍼마켓 주인하고 막뭐 얘기 막 많이 하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막 걱정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죠, 시간이. 여기에서부터 일로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죠, 그죠? 그뭐 80대 2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80대 20, 뭐 20대 80 그래가지고 뭐 전세상에 전세상의 어떤 재산, 부를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전세상의 부를 갑자기 헷갈리네. 80대 20 해가지고 전세상의 부의 80%를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나머지 80%의 사람이 부의 20% 가지고 뭐 먹고 살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20%가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점점 하면서 뭐 80대 20에서 90대 10으로 가고 그다음에 97대 3으로 가고 점점 이동을 하는 거죠.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계 밑에 돈이 있던 데에서 올라서기 시작하죠. 돈이 관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로 가가지고 자본주의가 망하는 시점에 가면은 뭐 여기는 뭐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뭐 이상해지는 거죠. 예.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안 생기고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더 각박해지는 걸로 봤죠. 그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죠. 저는요, 저번 비디오에서 이런 이야기, 이제, 가업을 세우고 일으킬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헌데, 그 대형마트로 가는 것을 당연시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는 가정 내에서 가업을 일으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어떤 개인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뭐, 커피집을,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한 거예요. 개인이 창업한 커피점 대신에, 그 뭐, 스타벅스만 선호하면은, 이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뭐, 별다방 노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스타벅스 노예. 뭐, 이런 것만 있게 되는 거죠. 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처럼요. 자, 빈부차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더 심해지겠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든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제 믿는 우리가 모든 가난을 해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질 않죠. 그리고 또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러한 흐름의 성경적 경제관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했다라는 거죠. 제가 일산에 살때 동네 반경에, 그러니까는 동네 반경 이제 100m, 200m 안에
개척교회가 7개, 8개 정도 있었어요. 하나, 셋, 넷, 다, 여, 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형교회 하나가 이렇게 떡 들어섰습니다. 제가, 아, 이름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형교회 하나가 딱, 들어섰는데, 하나 딱 들어서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네다섯 개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이라는 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만 한다 혹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와 같이 번역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가난한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는커녕 망하게 만들었죠. 즉, 다시 말해, 말씀을 순종을 안한 거예요. 말씀 순종 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저주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저주가 어떤 저주가 왔느냐. 성경에 심오한 지식이 없어도요.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가능한 이 WCC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WCC가 분명히 잘못됐고 반성경적이고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됐고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성경에 심오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러나 왜 그리 많은 대형교회가 연루가 되었느냐? 연루가 되었을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요, 분명 저주예요. 저주로 봐야 돼요. 가난한 교회와 개척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해야 하는데도 가난에 머물게 만들다 못해서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둘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헌데 이 부자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예. 헌데를 고쳐주고 나사로를 집의 종으로 거두더라도 방치는 시키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 두려운 구절이에요, 이건. 이 구절을 읽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가진 것에 족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다라고 저는 봐요. 훨씬 부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려주는 몇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몇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시다가 잠깐 이거를 뭐 스톱을 해놓으시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www.givingwhatwecan. 기빙 what you can 한번 쳐보세요. 큰 글씨로 한번 다시 쓸까요? giving what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것을 뭐 주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giving what you can, .org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각자 연수입을 기입을 하고 계산을 클릭을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없는 것에 불평만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쳐보세요. 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전 세계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가 나와요. 예. 내가 그전 세계에서 몇 프로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내 위에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에 합당하는 사람한테만 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우리 기준에서 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책임이 많은 거죠. 더 책임이 많은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특별히
특히 이 80년대, 특히 이 80년대, 그리고 또 90년대, 그리고 조금 뭐좀 오버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물질의 복을 굉장히 부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 중에 가난을 없게 하지 않고 교회 재산을 불리고 자본주의의 단점과 폐단을 대체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들이 판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저주가 임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에 동성애라는 게 지금처럼 이슈화된 적이 있나요? 아, 제 기억에는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동성애자들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이 문제화되지 않았어요. 예. 차별금지법을 막으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걱정해야 한 적이 과연 80년대, 90년대에 있었느냐 이거죠.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어찌 보면 동성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경제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제 방송을 사역자분들도 상당히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혹시 지금도 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뭐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저는 진짜로 그 생각을 교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가난에서 건져내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래서 이제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실제로 실체화시키는, 성취하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폐단에 성경적 경제관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